환경부가 환경단체와 국책연구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사업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그대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KEI의 초안 검토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양양군이 제출한 초안은 부지조사와 환경훼손, 정류장 설계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가 설악산의 실제 식물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일부 지조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사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검토서에는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과 동식물군이 축소됐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하라는 사업 승인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멸종위기종 개체군을 보전하려면 상부 정류장의 면적을 줄이고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KEI의 의견입니다. 검토서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야 하는 내용보다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KEI는 또한 법정 요건이 만족되더라도 추가적인 갈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단체와 국회가 요구해온 갈등조정협의회 개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케이블카 추진은 문제가 없다면서 확고한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분들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원주 환경청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거 결정하는 거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뭐 반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보완 평가를 제출할 겁니다. 본안이 작성되고 최종 검토가 끝나면 케이블카 사업은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시민환경단체들이 지적해온 문제를 국책기관인 KEI도 인정했다면서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